바나나는 매력적인 모습과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그 역사는 수천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와 필리핀에서 비롯된 이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나는 두 가지 주요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캐번디시 바나나는 가장 흔하고 잘 알려진 종류로 노란색으로 익어갈 때까지 숙성됩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바나나로 불리는 작은 크기의 녹색 바나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는 살짝 다른 맛과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바나나는 영양 가득한 과일로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촉진하고 속을 가득 채워두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됩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무디, 케이크, 머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또한 바나나 칩이나 바나나 빵과 같은 간식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바나나는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에너지 보충 음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바나나는 다양한 문화와 식습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바나나 잎으로 음식을 감싸는 등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나무는 환경 보호와 토양 안정화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섭취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칼륨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과일이 아닌 다재다능한 식품으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럼 바나나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식사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